지수는 괜찮은데요. 지금 하락 종목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900개, 거의 한 1000개 육박하게 하락하고 있고요. 장 초반에는 1500개 오르고 700개 내립니다.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1300개 오르고 1000개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수의 상승 탄력은 양호합니다. 0.8에서 9%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요. 이 시간 볼 만한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점상 시크릿 미리 보기입니다. 오늘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 만나보시죠. 종목별로 짚어주신 것처럼 차별화가 좀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먼저 한양디지택부터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같은 경우가 전일에 있었고, 1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시장 안에서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2조 8천억 원 이상까지도 예상이 되었다 보니까 어제 주가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커졌는데요. 우리가 D램, 낸드 부분 실적 같은 경우는 출하량보다 ASP라고 일컬어지는 단가 같은 경우가 더 올라오는 모습이었어요. 이 부분의 실적이 의미하는 바는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출하량이 올라오면서 좀 긍정적일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양디지택은 7.58% 상승한 흐름이 오늘 나타나고 있고요. 이제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4천억에 도달을 하는 모습입니다. 추세적인 측면에서도 추세 상승을 유지하고 있음에 따라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여전히 들고 가는 관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뷰티 스킨입니다. 뷰티 스킨 같은 경우는 오늘 17.43% 상승한 19,82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화장품의 판매 트렌드가 중국에서 일본으로 좀 바뀌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여기 더해져서 북미 매출 증대가 나타나는 기업들 같은 경우가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뷰티 스킨 또한 북미 화장품 매출 같은 경우에 증대 요인을 두고 오늘은 주가가 강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아직 추세 같은 경우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보유를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선익 시스템입니다. 이 종목은 상한가에 도달을 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는데, 우리가 IT와 관련된 장비 종목들 중에서 장비 납품 같은 경우가 이제 나타날 때, 그럴 때 주가는 좀 반응을 하는데, 증착기 장비 같은 경우가 중국에 대한 수주 기대감, 이제 장비가 나가기 시작을 하는 점이 있다 보니까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증가됩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은 보유를 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TS입니다. 오늘 10.04% 상승한 74,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소캔 매출 같은 경우 상반기에 확장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실적을 놓고는 긍정적이라는 면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서진 시스템입니다. 윗꼬리를 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은 1.73% 상승한 26,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현재 구간부터는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25,000원대 정도의 지지를 다음 주에 보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WCP입니다. 분리막과 관련된 종목인데 11.23% 상승한 36,1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분리막과 관련된 부분의 사업을 영위하는 쪽은 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나쁜 요인이 없다 보니까 수주의 증가 부분을 놓고 주가는 상승을 하고 있고요. 39,000원대 같은 경우가 저항권입니다. 이 가격대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특징적인 종목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점상 시크릿 본편 바로 이어집니다. 유튜브 토마토 증권통 채널 들어가시면은 함께하실 수 있고요. 미국에서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나왔습니다. 잡히지 않는 물가, 그리고 안심하고 있었던 미국의 경기. 경기에도 약간의 좀 이상 징후가 나오는 것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여다본다고 하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토마토 증권통 채널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